설득하는 게 제 몫인 것 같고 선수들이 그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. 아, 저 안에 이제 방망이 치는 데이터가 다 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안에서 타구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선수들이 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런 거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거죠. 그러면 그 선수가 1년 시즌, 2년, 2시즌, 3시즌 이렇게 했을 때 타구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많이 날아가고 어떤 성향의 선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뭐 선수들이 타격에 관해서 본인들이 많이 노력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게 선수들이 이제 타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잘 치게 되면 아, 또 저 선수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또 잘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좋은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투수들이 던지는 성향이 어떤 공을 많이 던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. 아무래도 지금 옛날 시대랑 다르게 지금 시대는 공 자체가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공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타자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치면은 왜 잘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제 몫인 것 같고 설득을 해서 선수들이 그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. 호주에서 안 치고 일본을 가서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냥 굳이 호주에서부터 빨리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워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일본에서부터 뭐 한 달 천천히 준비하고 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도현이 모든 면에서 발도 빠르고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상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. 도현이만큼이나 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인 것 같고 본인 자체도 타격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능력도 충분한 것 같고 이제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몇 년 안에 좋은 선수가 한 명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보인다라기보다 젊은 선수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형들 자체가 베스트 나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모자람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혁이도 어떻게 하면 작년 마무리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스피드 내는 부분에서 좀 더 하면은 그 스피드만 있으면 파워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나 이런 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사용을 못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 자기가 그렇게 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서 요즘은 좀 세게 치면서 밸런스나 이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마 큰 기대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방망이 칠 때는 허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. 그러면 굳이 왜 살살 치냐, 허리가 방망이 칠 때는 괜찮다고 하면 더 세게 쳐야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니도 그 어떤 스윙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알아듣고 좀 세게 치려고 하고 세게 쳤을 때는 내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이제 수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포지션에서 조를 짜줘야 돼요.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치는 게 아무래도 수비를 위치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호스트들은 호스트대로 묶어놓고 유격수 2루수는 2루수대로 묶어놓고 뭐 큰 의미는 없는 그냥 조편성인 것 같아요.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뭐 감독님께서 부임하시면 포지션 자체는 정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훈련은 이제 1루수를 마무리 캠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아마 1루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외야도 뭐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서 또 펑고도 받고 하니까 두 개 포지션을 주고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.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선수들 많은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이제
주전인 내야수들을 어떻게 또 뚫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, 주전 선수들은 다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팀의 뎁스는 뭐 어느 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두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뭐 옛날보다는 확실히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